안녕하세요. 건양아 원장입니다. 우리 아기가 트림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들이 아기가 트림을 할 때까지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등을 두드려 보지만 우리 아기 트림을 하지 않을 때도 있죠. 트림을 잘하는 아기는 정말 꺽꺽 잘도 하는데 우리 아기가 아무리 트림을 시키려고 해도 하지 않을 때 엄마들은 답답하실 거예요. 눕혀 놓았다가 혹시라도 개울까 봐, 구토할까 봐 부모님들 걱정이 너무 많이 되실 거예요.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잠도 많이 잡니다. 생후 첫 번째 트름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아기가 잠이 들 만한 트름 자세인지 살펴보세요. 엄마들이 가장 흔하게 트름 시키는 자세가 바로 이 자세예요. 이렇게 해서 두드립니다. 그런데 아기들이 항상 잠을 잘 자는 생후 2주까지는 보통 이렇게 트름 시키면 아기가 트름을 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 이렇게 트름 시키면 트름을 하지 않는 아기들은 좀 자세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트 먹고 나서 바로 잠드는 경우에는 트름 자세를 좀 바꿔주세요. 제가 좀 권장하는 트름 자세는 뭐 어떻게 앉든 방법은 한 가지예요. 아기의 몸이 바로 서고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받쳐주고 요 자세예요. 이 자세로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앉혀서 옆으로 아기를 옆구리에 끼든 아니면 앞으로 앉든 앞으로 앉든 어떤 자세든지 이 자세가 될수 있도록 아기의 기도가 열릴 수 있도록 이 자세를 한번 취해보세요. 그리고 아기를 두드리지 말고 위아래로 살살살살 흔들어보세요. 이때 트름을 잘하는 아기들이 또 많아요. 트름 자세 한번 바꿔보세요. 두 번째, 먹잠을 하는 아기들은 먹고 바로 자기 때문에 트름을 잘하지 못해요. 아기에게 젖을 물리거나 또 엄마들이 젖병으로 먹이다 보면 아기가 졸려하면서 스르르 이렇게 눈이 감기는 경우가 있죠. 그때 열심히 빨고 있다면 좀 기다려 주셔도 되지만 자꾸 잠을 자서 재정량을 못 먹고 짧은 수유통을 가지는 아기들의 경우에는 우선 먼저 보충이라도 해줘서 푹 먹인 다음에 꿀잠을 자게 하고 탁 일어났을 때 수유를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덜 졸아요. 그리고 아기가 먹다가 졸려하면 아기를 자 이렇게 수유를 하고 있다가 아기가 졸려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세우세요. 세우면 아기가 좀덜 줍니다. 근데 이렇게 세울 때 엄마 몸에 바짝 붙여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안아주면 아기는 다시 잠들어요. 엄마 품에 포근히 안겼으니까. 그러나 가슴과 배가 열리도록 살짝 수유 쿠션 위에 이렇게 올려두고 마주보고 머리를 이렇게 잡지 말고 살짝 받친 다음에 그래 하고 아기를 약간 떨어뜨려 두면 대부분 잠에서 깨서 눈을 이렇게 떠요. 눈을 뜨면 그때 다시 먹이세요. 그런 방법으로 네 계속 먹이고 마지막에도 이런 식으로 깨워서 트름을 시켜주시면 아기가 잠든 상태에서 트름을 안 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또 눈을 뜨고 엄마와 마주 보면서 교감하는 사이에 아기가 트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10분 동안 안고 있었는데도 트름하지 않는다면 역류 방지 쿠션 위에 잠깐 올려놓으세요. 자, 역류 방지 쿠션 위에 올려놓을 때 아기가 요런 자세가 되도록 이렇게 눕혀놓지 마세요. 그러면 아기가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역류나 구토가 좀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기도가 요렇게 열리고 등이 편편하게 받쳐지고 다리가 요렇게 될수 있도록 아기가 역류 방지 쿠션에 요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트름을 할 때까지 두드리다 보면 아기가 이 흔들림에 두드림, 엄마 품, 흔들림, 그다음에 따뜻한 체온, 이 모든 것들이 수면 연관으로 잡혀요. 그럼 수면 연관으로 잡히면 이렇게 해줘야지만 잠자는 아기로 내가 교육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이렇게 해서 자꾸 잠드는 아기 같은 경우에는 몸을 떼라고. 몸을 떼서 이렇게 트름을 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5분, 10분 안에 트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류 방지 쿠션 위에 우선 올려놓으세요. 몸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기가 바로 잠들지 않을 거예요. 좀 짜증을 낸다면 달래주시고, 자, 아기를 이렇게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좀 놀게 해요. 그 대신 엄마는 옆자리를 떠나지 말고 좀 이렇게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는데, 아기 몸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표정 안 좋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때 엄마가 아기를 번쩍 들어 올리지 말고, 요 상태에서 살짝 등만 들어서, 손을 쓱 집어넣고 살짝 등만 들어 올려서
통통통통 해주세요. 그때 트름할 수 있어요. 트름하다가 개어낼 수도 있는데 엄마들 그건 그냥 닦아주시면 돼요. 조로로로로 흐르는 거는 신생아한테는 또 아기들한테는 흔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아기가 좀 놀다가 공기가 많이 올라왔을 때 트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트름을 할 때까지 한 시간이고 전 아기를 안고 있어요. 한 시간 동안 두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엄마 고달프게 육아하지 말고 우선 아기를 내려놓고 하세요. 역류 방지 쿠션이 너무 완만한 경우에는 바운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바운서에 잠깐 앉혀 두셔도 돼요. 그럼 공기가 위에 올라오고 아기도 놀다가 트름할 수 있으니까 더 편해할 거예요. 우리가 이 트름이 뭐라고? 우리가 이 트름이 뭐라고? 트름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요. 마음이. 그죠? 엄마들, 아기가 트름 잘 하는 아기들은 괜찮겠지만 트름을 잘 하지 않는 아기들의 엄마는 엄마가 어떤 자세의 문제나 뭐 엄마의 잘못으로 트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소화기관이 좀 미숙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성장하면서 점차 좋아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 힘내시고 오늘도 아기와 즐거운 일상을 만드는 가운데 잠깐 트름을 유도해 주세요. 네, 엄마들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잠도 많이 잡니다. 생기는데 아기가